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 리그 4강전 두 번째 매치는 이제 푸르그니가 첵스님의 경기가 되겠네요. 아, 푸르그니가 첵스님, 푸르그니 뭐 부전승하긴 했지만 처발련이 무너뜨려줬고요. 오늘은 푸르그니 이제 처발련이 무너뜨려주면서 4강전을 좀 쉽게 온 게 아니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건 맞지만 유저가 약한 유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전승에 4강전 진출하고 이런 것들 여러가지 뭐 상대도 조금 이제 약한 레벨이긴 했지만 뭐 나쁘다 보진 않아요. 4강전은 충분히 좋은 카드죠. 올라올 만한 카드고요. 첵스님은 뭐 열심히 올라왔어요. 인터랙트 잡아주고 그리고 뭐 니가 원피스 제일 잘해? 세계는 킹일이야? 일단 2대0 깔고 갈게. 유레카 무너뜨리고 오늘도 역시나 단 한 경기도 지지 않고 4강전까지 왔습니다. 현재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2부 리그로서 가장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유저죠. 자, 포룩님과 첵스님 경기 4강전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해주시면 경기합니다. 첵스님이 위에 있네. 자, 그냥 진행해주세요. 제가 바꿀게요. 자, 레디 해주세요. 그냥 아이고 이거는 유저들 잘못이다. 이건 첵스님 잘못이야. 방금 노출된 거는 본인이 위에 있었어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꿔주다 보니까 이게 스왑을 하면서 좀 느려가지고 노출이 됐네.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이거는 미안해요. 아무튼 미난 열매 냄새가. 미나토는 뭐 그짓거리 할 게 없는데. 이건 진짜 그짓거리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토전생 미나토의 예토전생 이타치 완전 공식이잖아 이건. 포룩님은 나루토의 사스케를 넣었습니다. 나루토의 사스케는 포룩. 자, 첵스님 미나토의 이타치입니다. 외우고 보면 한결씨요. 왜냐면 이 경기 정말 빠를 거기 때문에 캐릭터 안 외우고 보면 정신없어도 못 봅니다. 기억도 못해 누가 때리는지. 구별도 못해. 아 설마 오이. 글쎄요, 저는 이거 장기 프로젝트로 보진 않습니다. 보동님한테 이게 뭐 초반에는 뭐 한번 그냥 컨셉처럼 다가가는 거지 사실상에 저게 뭐 진짜 가드 맞는 선수, 아니 저기 뭐야 오이 맞는 선수 많이 없어요. 자, 포룩님 바꿔치기 다 썼다는 면에선 조금 아니라 봅니다. 자, 이건 좋아요. 자, 까마귀 대치 좋고요. 자, 상대가 차크라를 채우죠. 지금 나선 아니는 오이를 쓸 수 있었다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막아야 돼요. 자, 역시나 제 예상대로 다시 한번 막아야 돼요. 와, 막아야 돼. 근데 첵스님은 저기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데미지를 주는 그런 것들 날렸다면 안 맞으면 그만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것들이지 저것 때문에 경기를 못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포룩님이 그랬으면 체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잡기 좋네요. 이거는 서포터로서 상대를 묶어둔 다음에 한번 압박을 한번 넣어줬고요. 지금은 자, 잡기 안 들어갔습니다. 포룸 좀 첵스님 오히려 잡아주고 있어. 예토전사 미나토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일반 미나토보다 잡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근접전에서는 잡기 정말 빠르게 쓴다는 거죠. 자, 아마테라스 뒤로도 옵니다.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공중전에서 따라 들어가는데요. 뭔가요 지금 이거는. 자, 그러나 염든 맞춰주고요. 자, 포룸님도 정말 잘해주... 야, 지금은 잡기를 당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이걸 나선안으로. 야, 방금 정말 명장면 하나 나왔어요. 지금 이거 한치의 양보도 없고요. 역전해냈습니다. 포룸 나생간. 좋아요.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경기를 첫 번째 경기부터 기세를 눌렸었는데 기세전에서 눌렸던 경기 따낸 확률 나루토 멀티리그 얼마나 보셨습니까. 첵스님한테 잘해주고 있어요 보름님. 그러나 여기서 나선함 맞고요. 하지만 밀리고 있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불리했던 경기였거든요. 자, 스티거텍 한번 가도 괜찮... 그렇죠, 더 가야죠 보름님.
아 오늘 해설 예지를 오진다. 자 갑니다. 자 오이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포릉님 똑같은 짓 해준 거예요. 너 이거 피하려면 바꿔치기 써. 이거 데미지 없거든. 어쩔 거야 니가 하는 짓인데 그 짓거리. 어 아 포릉님 이걸 맞으면 안 되죠. 지금 방금은 너무나 큰 걸 맞은 감이 좀 있어요. 자 까마이 대시 들이대면 안되고요. 잘 봤어요. 뒤에서 오늘 염등도 잘 막아냈고요. 아마테라스를 자 밀어주는데 미나토도 밀었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포릉님 잘했는데 이거 설마 이타치를 시간 끌기를. 으아 피해주고 5초 4초 어어 지금 염 끝 아 끝 2초 1초 자 포릉 자 그 와 이건 진짜 아 이건 정말 그래요 인정 5알이다 인정. 어 자 그리고 잭스님 이제는 어 포룽님이 지금 인성의 멘탈 나간 거를 제대로 지금 캐치해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달았네요. 비가 이렇게 많이 달면 안 되죠. 지금 카운터 때려주는 것도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아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 아 망했어요 지금 이거. 포룽 완벽하게 망했어. 이거는 끝날 수도 있어 게임이. 이거는 바꿔치기 차는 차지만 글쎄요. 아 체력이 어 글쎄요 너무 많이 달아버려서. 아 지금 책스님 설계가 오졌던게 완전 상대 멘탈을 날려버려가지고 두번째 경기는 실력에서 밀린다 보기에는 정신력에서 밀렸어요 포룸님이. 아 마그만 가득 깨지고 뚫차니 카운터 맞고. 이거 포룸님 카운터 쳐야됩니다. 어 무서워요. 어, 조심해야됩니다 포룸님. 어 포룸님 인생게임 하는데요. 포룸님 인생게임해요. 바꿔치기 없네. 달려드는거 보세요 지금 이거. 그냥 이거 지던 이기는 끝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자 바꿔치기 샀습니다. 자 이거 포룸님 인생게임 합니다. 어 3단 점프 띄워주면 미나토 띄워내서 공중으로 이어주는 포르. 잭스님 바꿔치기 하나밖에 안 남았고요. 정말 잘해서 까마귀 대시도 이어서 바로 평타 따줍니다. 좋습니다. 리더 체인지를 이어주면서 사스케 까마귀 대시 다시 한번 점프로 바꿔치기 피해주는 포르. 둘 다 바꿔치기 스티커트로 경직 만들어주는 나사라 맞습니다. 아 거기서 정신력 소모만 안 했다면 포룸님이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경기였어요. 포룸님이 한번 상대에게 체력이 어 뭐 판정패를 받은 이후로 정신력 소모가 너무 컸던 거죠. 정신력의 정신력의 지배가 너무 컸습니다. 아 다시 정신 차렸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룽님 정말 아쉬운 거는 상대가 까마데시한테 분명히 바꿔치기를 안 해도 되는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던 것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좀 마음이 급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룽님 스코어를 왜 올리죠? 미쳤네요. 자 잭스님 잭스님께서 경기에 뭐 진짜 경기는 내용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리그 첫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잭스리 경기 가지고 오고요. 자 바로 레디해주시면 두번째 경기 갑니다. 동일픽은 안됩니다. 자 갑니다. 이렇게 그래도 움직임을 보여주는 포르님을 보면 언젠간 이브리그도 있잖아. 책스님을 잡아낼 수 있어. 근데 이제 책스님이 떠나는 걸 막는다면 가능하겠죠. 이제 1브리그로 올라가면 어렵겠지만 이브리그도 오늘 잘하시는 분 많아. 메이저님도 안 올라왔는데 언젠간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릉님도 얼마 전에 데뷔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잘한단 말이죠. 오늘도 루키가 두 명 들어왔고요. 2부 리그는 계속해서 유입과 발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기는 선수들이 끝까지 이기는 리그는 아니에요. 1부 리그야말로 거기서 실력 차이 나면 진짜 이기기 힘들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노력이 아니라 재능의 경기이기 때문에 세계 랭커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어렵지만 2부 리그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잭스님은 다루이의 유네한 토비. 자, 보릉님은 오비토의 육도선인 오비토에 지금 나가토를 꼈습니다. 자, 보릉님은 육도선인 오비토에 나가토를 꼈습니다. 잭스님은 다루이의 오비토를 꼈고, 외우고 보세요. 그래야 보입니다. 경기에 익습니다. 자, 잡기 나오지 않았고요. 자, 잭슨 지금 이거 뭐 다루이 잡기 인성 나오는데요. 다루이가 참 좋은 게 평타가 빠르고 길기 때문에 차라리 오비토로 상대하는 게 나아요. 오비토로. 그리고 번지맵이기 때문에 조심 좀 해야겠네요. 아, 이거 번지시키는 안 돼. 안 돼. 제발 보름님 왜 이걸 낚여 바보야. 나도 봤는데. 아니 이걸 낚이면 어떻게 지금. 아 지금 이거는 보롱님 고지고대로 상대가 가자는 대로 가주면 안 돼요 절대. 자 이거 이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돼지예요. 인성이 없단 얘기죠. 근데 제가 볼 때 잭스님한테 최고의 칭찬일 것 같은 방금 멘트. 약간 좀 이렇게 아드레날린 희열기 약간 변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자 저 다루이를 잡아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잭스님 와 진짜 쓰레기네 이거. 글쎄요. 야 차라리 나가토 인수를 쓰는 게 낫습니다. 야 거기다 심지어 둘 다 원거리. 잭스님 기술이 또 원거리여가지고 말이죠. 와 굳이 안 가도 돼요. 잭스님 저기만 있어도 아쉬울 게 없어요. 체력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잭스님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시간 끌어서 이기는 거죠. 지금 시간이 40초 남았습니다. 자 아 급한 대로 각성 가는데요. 어떤 경기가 육도선이 오비토 각성하는데 흥분 없이 해설할까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잭슨이 바꿔치기 업 때까지 뺐어요. 자 카운터도 실패했고 이건 들어갑니다. 이건 들어갑니다. 이건 들어갑니다. 포르님 좋아요. 가드 깰 수 있어. 가드 깰 수 있어요. 가드 깰 수 있어요. 잭슨이 완전히 게임 열렸어요 지금. 인성을 지배당했어요 이번엔. 보름 갑니다. 카운터. 보름! 보름! 아 까비! 바둔 막아주고요. 야 아니야 이럴 건데 왜 거기 서 있어. 왜 이 친구야 거기서 나와. 안돼. 야 보름. 아 이거는 저기 있다가 번지당할까봐 가드만 하다가 오히려 여기 기세에 눌렸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야. 경우의 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큰 그림을 봐서 쫄았어요 지금 보름님이. 저렇게까지 맞을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와 진짜 5 4 3 좋아요. 파둣 막아주고요. 자 카운터 지금만 이제 보름님 대시방은 정말 큰 실수였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아 갔네요. 갔습니다. 보름 갔습니다. 자 아 원거리. 진짜 아 카운터 실패. 아 또 가요. 살았네. 살았어. 중앙 쪽에서만 싸우면 안 가네요 지금. 아 근데 또 이제 중앙으로 안 나올까 잭스님이. 아 이거는 하도 피해주고요. 지금은 보름님 간단하게 생각해서 말이죠. 자신이 날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죽일 생각을 해야 돼. 왜 저걸 체력을 날려서 죽이려고 합니까? 체력 차이가 저거밖에 안 나는데 말이죠. 자 막아주고요. 네. 차라리 각성하는 것도 나아요 지금은. 자 밀당이 장난 아니 쫄깃쫄깃하네요. 완전 그 수타면이고 반죽이. 아 신라천전 방금 마지막 했는데 안 맞았어요 잭스. 와 설마 지금 한 목숨으로 두 명을 잡을 생각인가요? 저는 이건 약간 그냥 선방한다고만 봤는데. 아 그렇죠. 쉽지 않아요 게임은.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름님은 번지를 입고 게임을 해야 돼요. 그게 차라리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번지에 위축돼서 못 때리다 죽으면 그쵸. 아 이거 맞으면 아쉽고요. 잭스 마무리. 아 진짜 정말 까다롭네요. 오히려 번지 조합은 포룽님이 더 좋았어요. 다시 번지를 시킬 수만 있었다면. 아 그러나 다루이나 뭐 오비토가 사실 번지를 잘 시키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카운터를 이건 진짜 잘 때려줬기 때문에 포룽님이 아니 첵스님이 진짜 번지의 거의 제왕이 됐고요. 아 포룽님 나갔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포룽님 정말 수고하셨고, 그리고 포룽님도 너무 뭐 상처받을 필요 없는 게 첵스님한테 빨리 1부릭으로 보는 게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포룽님을 위해서도 좋고 모두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 이분은 진짜 실력이 높기 때문에 이제 1부릭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1부릭은 확정이 됐어요. 데빌맨님은 결승 2회 진출로 다음 리그까지 결승을 진출해야지만이 1부 리그가 되는 거고요. 첵스님은 결승 3회 진출, 연속 3회 진출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 3 이제 방금 약 한 30초 전 1부 리그가 새로운 1부 리그가 탄생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1부 리그 내일부터 이제 활동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1부 리그 대 2부 리그의 자존심의 매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 데뷔맨님도 빨리 1부 리그 가야 되는데 1부 리그 가서도 만나기 쉽지 않은 만나면 이기기 힘든 그런 상대죠. 자 데뷔맨님과 첵스님 펼치는 이제 결승전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 리그 결승전 오전 3선승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